이 배치의 의미는 요전 이닝에 레펜스 선수의 공이 여기 장구장에 딱 붙어 있었는데 쿠드롱 선수가 비껴치기 길게 치면서 이 공을 띄워주지 않고 수비가 됐습니다. 그 후에 레펜스 선수가 득점하려다가 실수해서 이런 배치를 만났는데 나쁜 배치는 아니죠. 아, 들어갔다, 씨. 쿠드롱보단 조금 두껍게 맞았네. 힘들어. 저거를 쳐야 된다는 얘긴데, 왼손으로 리버스를 쳐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노릴 수밖에 없겠네요. 익스텐션이 없으면. 뱅크샷 쳐서 얘를 맞추면 키스가 나서 빨간 공이 득점이 될까요? 50에 떨어뜨리면 될것 같은데. 오, 됐습니다. 부천시장배 준비를 위한 연습, 오늘의 연습 마치겠습니다. 30분만 하려고 했는데, 역시 당구는 재밌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 이번 내용은 당구 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에 수록되어 있고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표시되고 있죠? 터치해서 다운로드 할수 있고요. 화면 아래에 있는 동영상 상세 설명란에도 링크가 있습니다. 당구의 진심이라면 당구 박사의 BPS.